안녕하세요, 리나예요. 저녁인데 이제 그 저녁에 저번에 영상에 그 아침 피부 관리 그때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저녁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올리자고 지금 영상을 띄웁니다. 잘 봐주세요. 자, 저는 피부 관리에서는 저녁 때가 제 피부 관리 시작이에요, 솔직히. 아침보다도. 왜냐하면 하루 일과 지나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화장을 다 지우고,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저의 그 피부 관리는 저녁 때 하루 일과 다 끝나고, 하는 게제 그 일상이에요. 그래서 화장은 제가 보다시피 눈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밤에 피부 관리는 낮이랑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보통 이런 클렌저나 뭐 그런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저도 종류가 많잖아요. 클렌저 폼이 있고 클렌저 크림이 있고 클렌저 오일 있고 클렌저 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하신 분들은 일단 그 화장을 지워야 돼요. 말하자면 메이크업 리무버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세안 같은 클렌저는 이 화장 같은 거나 뭐 오일 베이스나 뭐잘안 지워져요. 보통 세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얼굴에 있는 메이크업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도 이제 건조하고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는 두 가지인데 저는 오일 베이스도 쓰고 있지만 진짜 그 건조할 때 그때는 오일 베이스 쓰고 있지만 보통 때는 오늘은 제가 이걸로 써볼게요. 그래서 얼굴에 자극도 안 주고 되도록이면 얼굴에 자극을 안 주는 그런 밤으로 쓰세요. 오일이 맞으신 분은 오일 쓰셔도 되고, 일단은 화장을 먼저 세안하기 전에 화장을 꼭 지워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제가 이런 제품을 쓰기 좋은 이유가, 깔끔하게 다 지워주고, 그리고 자극 안 주고, 피부에, 그리고 얼굴에 또 이제 세안하기 전에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많이 쓴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눈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그냥 이제 이거 하고 샤워룸에 들어가셔서 샤워할 때 세안을 하면서 또 클렌저 폼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에서 세안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물수건으로 먼저 닦아줘요. 어차피 세안 한번더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닦아주고. 이거 봐요. 오늘 아침에 저는 파운데이션보다도 이런 틴트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은 같이 있는 거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색상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닦아주고. 이렇게 되고요. 자, 되게 간단하죠. 일단 화장은 지웠습니다. 하지만은 다음에 또 세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포밍 클렌저로 이제 세안을 해요. 항상 뜨거운 물, 찬물보다도 온수로 세수 세안하세요. 왜냐면 얼굴에
자극을 안 주고, 약간 너무 뜨거우면, 좀 피부가 좀, 처진다? 그런 경우도 있고, 모공도 좀, 이렇게 모공이 열려서 좀 더 굵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세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꼭 하고 있는 그 메이크업은 다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세요. 피부에 그냥 이제 화장 있는 채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주무시면 피부에 진짜 안 좋아요. 자, 세안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제가 뭐랬죠? 꼭 수염장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밤에는 이것저것 뭐 많이 안 발라도 좋지만 수렴장은 꼭 발라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제가 지금 피부에 관한 특별히 이제 관리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뭐 마스크나 좀 더 클렌저, 좀 딥 클렌징이나 좀 이렇게 피부에 기능성 있게 뭐 좀 수분을 더 내준다든가 그런 마스크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세안을 이렇게 두 번씩 했어도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남아요.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깨끗해지고 또 얼굴의 수분에 그리고 또 진정성, 이렇게 진정을 시켜줘요. 그래. 그래. 저 밤에는 제가 너무 많은 스킨케어를 바르는 거를 제가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잘 때는, 이렇게 주무실 때는 저희들도 쉬고 자지만 피부도 진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이제 모공이 좀 열려 있어서 너무 많이 발라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깔끔한 상태. 어떤 겨울에는 이제 완전히 추울 때는 건조할 때는 히터 트시는 그런 집에서 이제 방에서 주무신다면 그냥 수렴장만 딱 하고 세럼도 바를 필요 없이 그냥 그 페이셜 오일로 좀 발라주셔도 괜찮아. 뭐냐면 이제 수분 세럼만 바르고 크림은 안 발라요. 아이크림도 잘 안 발라요. 저녁에는 그냥 수렴장하고 세럼하고 바르고 끝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진짜 춥고 그럴 때는 히터를 틀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세럼을 바르고 요즘에 새로 나온 상품 중에서 마스크가 있는데 그 마스크는 이제 수분을 공급하고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 안 지워도 돼요. 그냥 마스크 얇게 바르고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목 부분도 바르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임파선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목을 이런 식으로 당겨주세요. 마사지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목에 탄력도 주고 해소도 피로도 해소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당겨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를 봐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곽사라고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10번씩. 근데 저는 주로 이렇게 손으로 엄지로 여기도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미는 대신에 여기도 이렇게 밀고 잠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외국 친구들이 나는 왜 여기 목에 주름이 별로 없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저녁에 아니면 목욕할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세안하고, 그 화장하신 분은 그 꼭, 화장을 지우시고, 그리고 세안 2단계, 수렴장, 그리고 세럼. 아니면 보통 그냥 크림 바르셔도 되고요. 한이 정도예요. 응? 좋은 하루 되세요.